자, 세 번째 영상 편집을 진행합니다. 마이크는 너무 아, 중간 부려가지고 준비가 갑작스레 나올지 팡에서 몰라요. 주문했어요. 콘덴서 마이크 C 타입으로. 그래서 이후 영상 중에 언제부턴가는 이제 좀더 좋은 마이크로 녹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총을 들고 좀더 깊은 곳으로 이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죠. 철 캐고, 철 나 지금 갑옷도 없어. 캐고. 잘못 맞으면 그냥 골로 가. 제가 다이아를 수선이 안 나오면 거의 쓰지 않거든요, 다이아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철이 자꾸 필요합니다. 석탄도 자꾸 캐주고. 지금에 와서는 목탄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나무 베는 거를. 나무를 많이 베서 그냥 나무를 하고 있는데, 석탄 잘안 쓰고. 뼈도 왜 이렇게 모으는지 에메랄드 나무, 몰라, 아니 그쵸? 에메랄드래. 다이아 나무 너무 좋지. 금이다, 금. 금 마법사가 금이야, 중요하죠. 금. 금이 좀 황이랑 좀 구별이 잘안 가긴 하는데, 처음에 진짜 고민을 고생을 했는데, 좀 분간을 못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면 알긴 합니다. 저 안쪽에 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안 준비들이 많죠? 어이구, 어이구, 한몽 왔다. 왔다, 도망가. 도망차. 나에겐 전술 소총이지. 빵빵. 총알을 다 뚫렸고. 허리야. 릴로딧. 잘았네. 아직 총알이 남았구나. 기본권 총은 진짜 부대기입니다, 부대기. 경탈을 맞춰도 내 방입니다. 이렇게 용암을 하나 퍼올려가지고 용암으로 애들을 태워 죽이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로 저 용암을 활용한 방어진 구축하는 거를 좀 이번 설득하고 있는 현재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거에서 접목을 시켜볼까 해요. 용암을 이용해서 좀뭘 암 하는 거를 릴로딧.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용암을 밟진 않는데. 워낙 웨이브 때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밀리거나 그래가지고 용암의 타주거라. 끝에마다도 타잖아. 질기를 밀려가지고 혹은 제가 휩쓸기나 이런 걸 해놓고 밀어내기 해놓고 용암으로 빠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방어진 구축하는데 저걸 좀 써볼까 해요. 릴로딧. 시도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전술 소총이 이 총이 진짜 살아남기 좋죠. 좋아. 그렇죠? 아, 좋아. 그래서 이 무서워서 못 내려갔던 이 아래쪽 스킬 지형을 키우는 거 너무 생각보다 좋다. 많이 좀 이렇게 밝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우! 벌어집니다. 준비한테 한대 맞고 감염이 돼버렸어요. 저기 지금 다이아몬드 나 봤는데 아유 감염이 돼버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코코넛 열매를 먹으면 감염이 풀린다는 걸 모르고 맞다. 있었어요. 하나도 안 좋아. 이런 걸 감염되면 하나도 안 좋다고. 그때 왜그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서 해든 역할을 해주는 게 우유 다 아닙니까? 타죽어라. 우유. 근데 그 우유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고 나 실제로 이 배고픔에 저주에 게임에서는 걸렸다. 우유를 먹어도 해독이 되진 않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코코넛 열매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사막 지형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코코넛 열매 챙겨왔어야 돼요. 안 챙기면 큰일 나요. 타 죽어라. 저게 이제 배고픔 좀비 수치를 타 죽고, 단순히 뭐 좀비 타 피로 죽고, 채운다고 나이스. 배고픔을 감수하는 저주인데 배고픔 수치를 채워준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좀비가 타 아니라 죽으면 저게 전리품을 못 특정한 시간이 얻어서 지나면 감염의 단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월 결국에는 수도의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죽게 수도 되는 있어. 죽기 전에 최대한 코코넛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건데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모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정신없어가지고 칼로 나무 썰고 있죠. 진짜 이거 감염됐을 때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나 지금 양털이 없어서 리스폰을 못 찍어놨거든. 일단은 배고픔의 지옥에 양털이 없어서 걸렸으니까 리스폰이 없어요. 이 버프가 끝날 그러니까 때까지 대기하는 게 다행히 좋아요. 3분이나 보자. 인벤토리 아이씨. 시트는 써놔가지고 죽더라도 가방에 있는 거는 떨어뜨리지 않거든요. 저기 메인 네, 있는 총기 제작 되고 뭐다 챙겨서 일단 가방 넣어놔야 돼. 이거 잘못하면 못 뛰거든요. 여유부를 때가 아닙니다. 이게 겁나 여유부름이죠. 빨리 돌아가서 물건 챙겨야 되는데.
아이고, 심지어 불에 타버렸어. 멍청하네. 보기만 해도 아찔하네. 보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준비는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 죽는다. 죽지는 않았네요. 이때 죽었으면 벌써 끝났지. 와, 빡세다. 어휴, 간신히 그나마 수박을 많이 파밍해 놔서 수박으로 지금 계속 연명하고 있는데. 죽진 않았네. 지금 보니까 엄청 빡세게 하고 있네요. 나가서 지금 바로 나가서 하나밖에 없는데. 양이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아직 버틸 때. 이때는 그냥 진짜 몰랐습니다. 보자. 어느 순간 랜덤한 시간이 지나면은 죽는다 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던 상태다 보니까 게임 진행이 좀 매끄럽죠. 나가서 마을을 발견해도 될 것 같은데. 빨리 이거 챙기고 이렇게 대량에 넣고 막 다 챙겨 막 다 가져가. 우리 이제 후퇴. 흉기 제작대도 총알도 몇 개도 만들고. 아우 와우 이러다 죽겠어. 이러다 죽을지 몰라. 150발 있어. 이제 난 무서울 건 없지. 와우. 그러니까 철 아까우니까 이건들 좀 챙기고 필요한 거 넣고 버리고 이제 배낭 꺼내고 막 그래야 돼. 지금 총기 제작대 썰어야 돼. 달달달달달달. 먹었죠. 가방에만 넣어놔도 뭐 문제가 없어요. 아, 음식을 구워야지. 석탄 챙기고 그럼 뭐 철 안 구운 거 다 구워주고. 뭐 이곳은 이제 다음에 나가면 이 본진은 버려야 된다 이 생각이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전 황사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여기 좌표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못 찾을 확률이 너무 높죠. 침대가 없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거야. 그쵸? 진짜 간절하게 나중에 이따 보면은 저 잠깐만요.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저게 풀리길 바랬는데 근데 또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코코넛 고작 코코넛 하나에 그런 아 진짜 좀 그 코코넛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어떤 방법을 이제 저걸 감염돼도 문제가 없다라는 기쁨과 끝나면 한편으로는 아, 저런 아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에 대한 그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던 거 같아요. 어쨌든 화창한 날에 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용암 답이 한 모대기 퍼가야 돼. 용암 동굴이라도 만들어야 무한 용암이라도 만들어야 뭘 할 수 있어.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과거형으로 얘기해야지. 제발 하나라도 더 구워서 챙겨서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아, 떠나고자 하는 자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무단 낙화. 왜 인펙션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이게 간다니까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요즘도 우유 하나를 먹고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하나. 양동이 하나 용암 떠오고. 이게 배고픔 수치랑 상관없이 물론 배고픔도 배고픔이죠. 어차피 죽을 게 뻔한 상태라서 물건 챙길 거 다 챙기기 때문에 겁도 없이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뒤지나 보자 뭐 이렇게. 용암 하나 챙기는 건 든든하겠죠, 그렇지? 좀비들이 떼거지를 몰려올 때 지금 당장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다시 초기화 되면 다시 이런 데를 묻을 거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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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에서 해들 갈기면 그냥 한 방이네. 없죠. 너무 사기 때문에. 내려갑시다. 내려가자. 내려가. 그냥 내려가도 돼. 이걸 뭐, 자, 벌써 이제 화면이 흑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녀석. 다시 배고픔을 채워주더라도. 고기 하나도 안 들고 왔냐? 그날이 다가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미쳤니? 피할 수 없는 죽음인 겁니다. 아우, 이야, 우와, 이 블럭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당신이 블럭을 깔아서 피해주고. 아우 나무 도끼도 진짜 미치겠네. 돌도 있거든. 돌도끼 이 저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좀만 버텨줘 몸뚱아리야. 이러고 있죠. 죽음을 기다리는 자. 아 여기 진짜 이렇게 다 밝혀놓고 아직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여기 두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됩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금도 챙기고. 금 먹어야 된다. 아직 죽을 수 없어.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금도 다 채워야 되고. 아직 죽어서는 안 돼. 준비 견제돼야 돼. 다 먹어. 어떻게 버텨. 배고픔을 참고.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자꾸 저렇게 먹는 이유가 먹어서 배고픔을 면하면은 죽지 않을 거다 생각했던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야, 석탄이 너무 풀리기 전에 저기 그 버프 창을 보면은 저주 걸린 게 시간제로 나와. 석탄이 한 번에 한 5분씩 걸린다. 목탄으로 가야 되냐? 네, 감염 3, 4, 5까지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그냥 죽는 거밖에 없어. 랜덤하게 풀리겠구나 하다가 나중엔 이상한 논리까지도 가져옵니다. 막 이 영상에서는 아마 안 될, 말을 안 할 텐데 이튼가 3트에서 이트 때에서 얘기합니다. 저 혼자 이 집 구명을 어떻게 할까. 모든 먹을 게 없다. 걸 다 챙겼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해 뭐 물건들 뭐 부족한 건 없나. 도구 허리띠 만들었는데 쓰는 법을 몰라서 못 쓰고 있고. 아, 죽으면 다시 이곳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간절하죠. 죽고 나서 다시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 못할까. 이 시간에 좌표라도 봤으면 됐잖아. 그렇지? 근데 좌표 보고 플레이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방으로 가는 거지. 게임은 기본방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아, 유리병 어떻게 해? 이제, keep inventory. 살려주세요. 시팅은 좀 너무 샷건을 때리지 않게 아니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저는 최초 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개빡치네. 저...